처음 뵙겠습니다. 부디 이 인형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 악몽을 끝내기 위해서 당신이라면 분명 이 아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인형은 양초의 불을 받치는 것으로 반응을 나타내 뭔가 악몽을 끝낼 수 있는 대답으로 이어질 것 같다. 주의! 이미 이 인형은 당신을 부모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마지막까지 키워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네, 그런 거로 말이죠? 어이구 어이구.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착미 들어갑니다. 이번에 실황 플레이해볼 게임은 키우는 일본 인형이란 게임인데요. 네, 이 게임은 말이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모바일로 남아있는 키우는 식의 그런 게임입니다. 뭐라고 할까, 그런 게임 있잖아요. 뭐 시간을 들여서 뭐 먹이를 주거나 하면서 어떤 한 종류의 무언가를 키워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의 이제 스마트폰용으로 남아있는 어플용 게임입니다만, 네, 이번에 제가 이제 한 일본의 게임 실황자분을 통해서 이 게임을 알게 되었는데 재밌어 보인다 싶어가지고 나도 한번 실황해볼까 싶어서 이제 실황을 찍게 되었습니다만, 네, 보시는 것처럼 일본 게임이라 가지고 이제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글자나 그런 것들이. 네, 그런 건 제가 되도록 이제 해석을 직접 해가면서 아니면 이제 영상에 직접 뭐 한글 자막을 넣거나 하면서 한번 실황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키워보도록 하죠. 모바일 게임을 이렇게 실황하는 것도 또 처음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예전에 이제 그 뭐였더라, 식물대 좀비였나? 그거 이후로 하는 이제 처음은 아니고 처음이라고 몇 번 말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실황 플레이하는 두 번째 모바일 게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또 해보는 번역이 안 된 게임이라는, 뭐라고 할까, 저의 실황 역사상으로는, 역사라고 할 것도 있나? 뭐 그런 거, 그런 거로 따지면은 꽤나 뭐 기억에 남는 실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본 인형을 키우는 방법. 일단 먹이가 되는 불꽃을 모읍시다. 불꽃 아이콘을 터치해봅시다. 불꽃 아이콘이죠? 이거는 자꾸 아래쪽에 나오네. 슬라이드로 불꽃을 모읍시다. 슬라이드로 이런 식으로. 일단 먹이가 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먹도록 하죠. 불꽃은 5분 안에 모두 재생됩니다. 모은 다음에 돌아갑시다. 모은 불꽃들을 주워봅시다. 양초 아이콘을 터치해서 불꽃을 주워봅시다. 터치! 네, 이런 식으로 불꽃을 주는 것으로 인형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공포 게임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공포스러운 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성장했죠? 여기 아래 적혀있는 글자는 편지를 줄게 라는 글자입니다. 엄마, 엄마, 나를 낳아주어서 고마워. 지금부터 줄곧 함께야. 약속이야. 아마도 영상으로 올라갈 때쯤이면 저런 것들은 전부 다 한글로 이제 자막을 입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팍팍 키워나갑시다. 5분 안에 불꽃은 재생되니 어플을 놀지 않을 때도, 어플을 사용하지 않을 때도 그것은 키워집니다. 키워진다고 할까, 불꽃은 뭐 5분 만에 이제 어플을 놀고 있지 않아도 이제 그 나온다는 거겠죠? 힌트 논다 버튼을 이용해서 인형과 놀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건 힌트라는 거구나.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버튼이 있죠? 이 화살표 아래쪽에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놀아준다는 버튼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형과 놀 수 있고 이 노는 것으로 인해서 불꽃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본 인형이 지나는 모습은, 아, 일본 인형이 진화할 때마다 심령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든 심령 현상을 모아봅시다. 심령 현상을 모으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 할까, 컬렉션 요소라고 할까, 그런 요소로 나오는 거죠? 거겠죠? 어플의 설명은 이상입니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운명의 엔딩인?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 게임이 진행될 때마다 이제 뭐라고 할까? 어, 왔다. 오, 심령 현상. 네, 이런 식으로 키우고 있으면 심령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만, 이럴 때는 여기 버튼에 있는 빈다라고 할까? 이제 기도를 올리다 같은 버튼을 눌러서 그 심령 현상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 방금 뭐가 또 나왔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뭐 인형을 키워나가는 겁니다만, 현재 달성률은 1%, 그리고 남아있는 인형의 숫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죠? 아, 이것도 은근히 키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긴 하던데, 일단 이 게임이 엔딩이 있어요. 엔딩이 있는데, 그 엔딩이 총 4개였나? 4개이고, 이제 그 엔딩이 될 때면 선택지가 나오는데, 그 엔딩에 따라서 엔딩이 4가지로 갈리는데, 그 엔딩을 전부 다 회수하는 것을 저는 일단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만, 어떨까 모르겠네요. 회수할 수 있을까? 오, 또 왔군요. 심령현상. 이런 심령현상들도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실황적으로는 어떨까? 회수를 할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이런 건 개인적으로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일단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이 논다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양초도 좀 모으고 싶고요. 이건 쿡쿡 찔러줘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쿡쿡.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게 좋으냐? 좀 더, 좀 더. 고마워. 이런 식으로 놀아주면, 위쪽에 이 게이지가 쌓이면서, 이것으로, 이제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양초를 모으는 것이 쉬워집니다. 저 게이지가 좀더 차면요. 지금은 이제 쓰담쓰담해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컴퓨터로 이제 뭐라고 하지? 이 블루 스택인가? 이걸 사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기에는 뭐라고 할까,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마우스로 하기엔 좀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일단 해볼게요. 쌈쌈해져. 쌈쌈은 이제 슬라이드구나. 슉슉슉 하면서. 좀 더, 좀 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좀 더, 좀 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네요. 일본 게임을 이렇게 실황해보는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좀 둥거리는 것도 있네 하면서. 따뜻하게 해줘. 따뜻하게? 에? 따뜻하게? 따뜻하게 어떻게 하지? 어? 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것도 슬라이드로 하면 되나? 아, 되고 있는 것 같다. 따뜻하게 해주라는 것도 뭐 슬라이드로 뭐 문질러달라는 건가? 휴대폰으로밖에 할수 없는 그런 액션들 같은 게 나올까봐 좀 무섭기도 한데. 그럼 일단 양초 같은 것도 좀 바로 나와 있네요. 좀 모으도록 합시다. 이 양초를 모으거나 할 때마다 아래쪽에 저 이상한 게 광고 같은 게 나오는 게좀 신경 쓰입니다만, 이거 일일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 양초로 저지나? 진화 될까? 진화가, 아, 되네요. 오케이. 아슬아슬하게 되네. 오. 편지를 줄게. 점점 이제 뭔가 사람 같은 형체가 되어 가고 있죠? 엄마. 엄마, 빛, 따뜻하게 해주어서 기분 좋아. 좀 더, 좀 더. 줘. 빨리, 줘. 불꽃을 좀더 많이 달라는 건가? 어, 맞다. 흔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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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심령 현상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뭔가 심령 현상을 회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내 기억으론 그런 거 없지 않았나? 있었나? 있었나? 없었나? 기억이 잘안 납니다만. 이렇게 인형이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괜히 또 무섭네. 달리 할 거는 지금 양초도 그닥 없으니까 일단 놀아서 이 게이지를 한번 꽉 채워보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그렇게 해볼까? 곧 채워지겠네요. 좀더. 기분 좋아, 기분 좋아. 좀더. 고마워. 오케이, 꽉 채워졌다. 이걸로. 오! 피버 타임! 우! 뭐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것으로 인해서 뭐 양초를 한 번에 많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럼 이걸로 일단 양초를 한번더 줘볼까? 지아지아 쑥쑥 먹고 크라고? 얼마나 클지 기대되는구나. 나의 아들이요. 아들? 딸? 뭐 일본 인형은 대체로 오. 정말 사람처럼 자라나고 있네요. 엄마, 엄마, 자라났어, 자라났어. 다리가 이응? 에? 아, 다리라고 하는 거구나. 좀더. 나아나고 있어. 나아나고 있어? 뭐 나고 있어? 자라나고 있어? 오, 여기로 오지 말아주세요. 왜 내가 나의 자식을 키우는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만! 나의 자식이여, 왜 그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이니? 내가 기억하기로는 분명 여기서 놀아주지 않는 것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한번 이제 쿡쿡 찔러줘 라고 하고 있는 거를 하지 말아볼게요. 빨리빨리 라고 말하고 있네요. 빨리빨리. 난 너처럼 나쁜 아이랑 안 놀아줄 거야. 아빠 말안 들으니까 안 놀아줄 거야. 빨리빨리. 이 아빠는 너랑 놀아주지 않을 거란다. 너 혼자 노렴. 흥흥. 화난 거니? 때릴 거야. 아빠를 때릴 거야. 아빠를 때릴 거야. 미안해, 놀아주지 않아서. 부모인 입장으로서는 이런 것도 최대한 놀아주고 싶긴 한데, 여기서 컬렉션에 들어가면, 심령 컬렉션. 심령 컬렉션은, 총 하나의 이제 인형의 형태마다, 다섯 개의 이제 그런, 심령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심령 현상들은 아마도 전부 다 회수는 못할 것 같네요. 이렇게 종류가 많으니까 이걸 전부 다 회수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오. 뭐 여기에서는 여태까지 나온 인형들의 형태를 볼수 있다. 뭐 그런 거겠죠? 그럼 뭐이 상태로 한번 팍팍 한번 키워 나가 볼게요. 엔딩은 개인적으로 회수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자, 이번엔 어떻게 자라나나? 이젠 정말 이 아빠 때리겠다, 너. 엄마, 엄마, 새로운 말 배웠어. 좋아해, 사랑해, 후후후. 엄마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난 아빠가 아니라 엄마인가? 우와. 이 엄마를 때리지 말렴. 이런 식으로 팍팍 자라나는 거를 나는 기뻐해야 될까 아니면은 무서워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오. 이런 식으로 잠깐 변할 때가 정말 무섭단 말이야. 뭐 이런 것도 나올 때마다 이제 심리현상으로 하나의 컬렉션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 점은 뭐 감사한 것도. 오! 깜짝아. 미안해, 스트레스 미안해.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무서운 건 어떡해. 일단 뭐 적당히 좀 놀아주면서 한번더 이제 그 진화할 수 있도록 양초를 주도록 할게요. 좀더. 이 게이지가 차는 게 은근 빠르면서도 좀 시간이 걸리니까.
실황으로 하기에는 몇 분, 한 1분, 2분 정도가 소모가 되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편집을 하고 싶은데, 지금도 처음이니까 이렇게 좀 쉽지, 가면 갈수록 이제 애가 진화를 하면 할수록 좀 어려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래도 한 시간 정도 좀 기다려야지 먹이를 줄수 있다던가 하는 그런 류의 게임들보다는 그래도 뭐 키우기 쉬운 편입니다만, 5분 정도에 이제 양쪽이 자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5분 정도에 자라는 것도 참 편하네. 벌써 이렇게 자라나 있으니까. 그럼 바로 한번더 줘볼까? 자, 이젠 어떻게 변할까? 너의 자라난 모습을 보여다오, 나의 자식이여. 오, 점점 사람다워지고 있죠? 엄마, 엄마, 조금만 더야. 빨강, 노랑, 파랑, 파랑, 노랑, 전부 보여줘. 전부 미세테네, 전부 보여줘 맞구나. 기대하고 있을게. 무섭구만 나의 아들이여, 나의 자식이여. 일단 기도합시다. 나의 자식이 이렇게 다가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만, 뭐 실제로 뭔가 저주 같은 게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럼 한 번만 더 진화시키고 일단 이번 파트는 끝내도록 할까? 이런 식의 게임은 하나의 파트를 너무 길게 잡는 것보다 뭐 간단하게 볼수 있을 정도로 짧게 잡는 게더 좋을 것 같으니까. 얘가 지난 잠깐 변하는 거못 봤다. 뭐 됐을까? 편지를 줄게. 엄마, 엄마, 눈부셔. 눈부셔서 흐릿하게 보여. 빛이란 건 간지러운 거구나. 안녕, 새로운 세계야. 이제 눈이 보이게 되었다는 건가? 어이쿠, 어디로 갔지? 우리 자식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을까? 여기 있네. 무섭구나, 나의 자식이여. 얘는 어떻게 변할까? 전에 거 어떻게 슉 하고 변하는지 못 봤으니까. 자, 변해봐. 어떻게 변신을 하니? 오! 뒤에 뭔가 무기 같은 걸 가지고 있구나. 역시 나의 아들이야. 아들이라기보다 뭐 딸이겠지만. 네, 뭐 그러면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끝낼까 합니다. 다음 파트부터도 뭐 팍팍 컬렉션 해서는 못하더라도 이제 인형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점점 성장시키면서 보고 싶네요.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로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